기차 여행. 한때는 그 말이 가슴을 뛰게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중년의 나이에 그것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다. 그저 초조한 시간일 뿐. 서울에서 전주까지 4시간을 흔들리며 달려온 것은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다. 희명거리 안간힘을 다해 붙잡으려는 마지막 기회. 그것은 한의과대학의 편입시험인 것이다. 김영걸의 나이 46.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나이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제 시험 잘 보셨어요? 잘 못 봤습니다. 제가 그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과학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부분에서 나와서 몇 문제를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무렵 그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것이었다. 당시 엘리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었던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기획실에 중용됐다. 입사 동기가 기억하는 그 시절 그의 모습은 제가 가진 인상은 굉장히 밝고 명랑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를 아마 같이 근무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성실하고 또 굉장히 책임감 있고 상당히 제 동료 중에서도 좀 유능한 직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계셨던 분은 또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뭐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저보다 또 훨씬 더 나은 위치에 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 6월의 어느 날 사장의 부름이 김영글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방에 와 있던 검은 양복의 고객들과 함께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였다. 도착한 곳은 안기부 지하실. 그리고 집요한 추궁이 시작됐다. 제가 뭐 기억 안 난다,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김성만이가 쓴 글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느냐, 맞으면 이대로 써라.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하면서 주로 이제 김성만이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으며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으며 같이 떠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식. 김성만. 그는 김영걸의 대학 시절 친구였다. 미국 역을 갔던 그 친구가 간첩이 돼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미국 유학생 간첩단 사건. 국내외 28명이나 연루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김성만을 비롯한 유학생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학생운동권에 침투했고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것이 당시 안기부의 사건 발표였다. 김영걸은 그 김성만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됐다. 안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들이 사건의 중심이었다. 이들은 82년 8월부터 함께 국기사적을 탐독하는 등 사상학습을 해왔고 궁극적으로는 한유엣의 민족해방 민족폭력혁명투쟁을 전개해 남한의 사회주의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한다. 김성만을 비롯 양동화, 황대관, 교포학생 이창신 등이 그 주역들이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미국에서 발행되던 반한논조의 신문 해외 한민부를 탐독했는데 당시 발행인 서정규는 재미 국회 공작책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정균에게 포섭돼 그로부터 사상학습 교양을 받고 그의 안내로 국회와 접선했다고 한다. 양동화는 84년 8월 서정균과 같이 뉴욕을 출발,
모스크바 국경을 거쳐 입국했다. 대동당변 휴대소에서 간첩 교육을 받은 뒤 노동당에 입당했고 김성만은 83년 두 차례에 걸쳐 헝가리 국회 공관과 동독 국회 아지트를 방문 간첩 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황대권은 85년 6월 귀국해 암약하다가 입국 기령을 받고 입국 준비 중 검거되었다는 주장이다. 조직표는 세 사람의 간첩이 또 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영근은 간첩 김성만의 라인. 그가 김성만을 위해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우선, 안기부 측이나 그 검찰 측에서 저를 간첩 방조라는 그 죄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것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인생이 몰수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성만, 양동화, 황대관.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간첩인가? 85년 6월 2일 오전 8시, 양동화는 그때 광주에 있었다. 84년 9월 귀국했던 그는 이날 아침 가방에서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었다. 그때 10여 명의 남자들이 그를 덮쳤다. 안기부 광주 분실 직원들이었다.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 이틀 후 6월 4일 새벽 5시 황대권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그는 바로 전날 일시 귀국한 참이었다. 현지에서 결혼한 아내와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려 온 것이었다. 그는 잠옷 차림인 채 끌려갔다. 또다시 이틀 후인 6월 6일 오전 6시 쓰레기 치러 왔다는 소리에 문을 열자마자 20여 남자들이 김성만의 집안으로 몰려들었다. 김성만은 일리노이에서 83년 귀국, 84년 독일을 다녀온 상태였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사이도 없이 그는 연행됐다. 법정은 이들에게 최고형을 선고했다. 양동화 사형, 김성만 사형, 황대권 무기징역. 당시 간첩으로 발표됐으나 미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를 면한 몇몇 사람이 있었다. 웨스턴 일리노이대 출신 재미교포 이창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양동화와 김성만, 황대권은 일리노이 시절 그의 친구였다. 안기부는 그를 재미 간첩으로 못 박았으나 이창신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 안기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미주판 한국신문들이 대상이었다. 미국 법원에 제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처리함으로써 저기 있는 그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그런가봐 여기에서 이제 명예훼손죄로 그 미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거죠. 3년에 걸친 소송은 89년 3월 6일 그의 승소로 끝났다. 미국 법정은 각 언론사가 인용한 한국의 안기부 자료가 잘못된 자료일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간첩을 했다는, 간첩이라면 말하자면 그 대한민국의 그 비밀 정보를 북한 정부에다가 남겨줬다. 이게 간첩행위인데, 그 간첩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정부 발표문에도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간첩이라고 달아서 국가보안법에 묶어가지고서는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 나뿐 아니라 이 대학의 그 교수들도 총장 이하 이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MST 역시 그들이 간첩임을 믿지 않았다. 89년 MST는 김성만, 양동화 두 사람을 양심수로 지정한다. On a very serious note, the treatment that those prisoners at that point, those students had was absolutely severe and abhorrent, that they were subjected to torture, that they were given the death penalty, that they had the kinds of beatings and treatment that they had. It was horrific. It was terrible. And then Amnesty does what it does. 그들 중 두 사람이 북측과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83년 2월 그들 세 사람은 전학 혹은 취업을 위해 일리노이에서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곳에서 문제의 인물 서정균과 만나게 된다. 미국의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군부 독재를 비판하고 정치학을 공부하던 그들에게는 서정균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였다. 서정균이 입국을 권유했을 때 양동화와 김성만을 움직인 것은 강렬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단지 그뿐이었다. 북을 막 다녀온 뒤에도 상당히 좀 후회스러웠어요. 제 자신이 어찌됐든 간에 좀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을 가버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그때는 나이가 또 어렸었고 그 시기에 또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서 오늘 리버럴 안 왔다 마인드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당신이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간첩 활동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증거를 대야 간첩이 되는 거지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보다 그 어머니들이 아들들의 결백을 믿었고 외쳤다. 그들은 아들들에게 씌워진 간첩죄라는 멍에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이 학생운동 탄압을 위해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다. 즉 양동화 김성만의 북한 접촉 사실을 이용해 일반 시민들에게 학생운동이 간첩에 의해 조종된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행적을 학생운동권과 잇고 있는 중요한 고리, 그것이 바로 양동화의 고등학교 후배 강용주다. 그는 당시 전남대에서 제적된 상태로 전남 학생운동 조직인 민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조선대 무기고 탈취를 위해서 양동화는 강용주로부터 전남대 삼민투 소속 극렬학생 10명을 소개. 강용주는 양동화의 지령을 받아 광주 미문화원 폭발을 기도하고 조선대 학군단 무기를 탈취해 제2의 광주 항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간첩으로 기소되었다. 법정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기부 지하실에서 신문관들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양동화가 강용주를 통해 학생운동권에 지령을 내렸다는 부분이었다. 각본은 그들이 만들고 양동화는 시인만 하면 됐다. 가령 조선대 학군단에서 군생활을 했던 경험은 조선대 학군단 무기고 탈취 기도 사건으로 변조되었다. 그 학군단에서 근무했었던 이유로 무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그 무기를 이용을 해서 강용주에게 지령을 내리고 사건을 만들려고 뭔가 하려고 했을 거다 라는 전제 속에서 걔네들이 만들어 온 각본이 제2의 강주 사태 핵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를 어디론가 옮겨서 그 무기를 가지고 제2의 강주 민주항쟁을 만들려고 했었다. 그게 걔네들의 그 가장 포인트였는데
예, 20장 분량의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와서 그걸 저로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85년 봄은 격동의 시기였다. 학생 운동권에서는 80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연대 조직인 전학년 3민투를 결성하는 한편, 이문화원 점거 농성을 통해 한미 반정부 투쟁의 파고를 높이고 있었다. 당시 전두환 정권에게는 6.1 승천하는 학생운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절실했다. 여론에 밀려 학원 안정법을 포기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광주 위문화원 점거 계획은 양동화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당시 전남대 삼민투의 위원장이었던 강기정은 그것이 자신의 제안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양동화가 요 강용주와 모의해서 말이야 위문화원도 같이 점거하려고 했던 그 주범인데, 그러니까 계획자인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적이 없다. 위문화원의 그 점거 계획은 허인애하고 강기정이가 함께 모의해서 동시에 하기로 했고, 그때 강용주가 뜻이 있어서, 재석사님 뜻이 있어서 강용주도 결합시켰고, 또 강용주를 결합시키다 보니까 강용주가 알고 있는 김영찬 씨가 옛날 위문화원 그 들어간 전과가 있어서 그 김영찬 씨를 통해서 지도도 구했고, 내부 지도도 구했고. 이 사건을 학생운동권과 연계시키려 했던 안기부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었다. 그것은 당시 이 사건을 전국 삼민투 위원장이었던 허인회와 연루시키려 했던 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쟤를 안기부 지하실에서 수사할 때 이 사람들이 삼민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아주 그,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그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허 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허인의 형이 아니냐? 이러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그것도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뭐 그렇게 다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 허 씨 성을 가진 제 친구가 안기비에 끌려와서 아주 그 모진 그 고초를 당했다 그럽니다. 저희들이 이제 검찰에 송치된 뒤에 이제 저희 사건이 9월 9일 날 발표가 됐는데, 발표된 다음 9월 10일경인가가 허인애가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기부 직원들이 그때 마침 저에게 무슨 수사적인 어떤 측면 때문에 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애가 만약에 구속이 됐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었는데 저희는 운이 좋다, 죄를 통해서 학생운동권과 고리를 더 만들 수 있는데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보안사령부는 합동으로 미국과 85년 9월 10일 저녁 9시 55분 MBC 텔레비전 보도특집 한편이 방송되었다.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대학이 북계 혁명 전략의 도구가 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 주범들의 직접 인터뷰로 그들의 죄과를 밝히는 프로그램.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에 사건 관련자들은 지독한 연습을 거쳐야 했다.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안 하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죽일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해야만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자. 그래서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답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다가. 당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방송에 대비해 얼마나 철저히 내용을 외웠는지 원본 테이프는 아직도 그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다. 평양에서 방송을 하려고 평양에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은 반미,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투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싸움을 걸어라. 공산주의 시각이 돼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당시에 국내 학생들한테 그래서. 예, 제가 그 평양에서 공부를 할 때, 예, 이 그 반미 쪽에다가 그 초점을 맞춰갖고 싸움을 걸어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라는.
제가 그 평양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반미 쪽에다가 그 초점을 맞춰서 싸움을 계속해라. 그래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라. 몇 번 NG가 났어도 말의 내용은 자꾸 순서까지 거의 똑같다. 사건은 9월 9일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특집은 사건이 발표되기도 전에 9월 1일에 이미 제작되고 있었다. 이것은 안기부의 특별 요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해외 유학생 간첩 학원 침투 사건은 주로 대학생들인 관련자들만도 안기부는 이 사건을 최대의 선전자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 의도는 자명했다. 학생운동은 간첩의 지령을 받는다. 학생운동은 불순하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은 철저히 그 도구로 동원되었다. 미국 유학생 출신 간첩단과 서독에서 북괴의 도서 때 국내에서 압력해온 서독 유학생 간첩 학원 침투 조직 등 두 개 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외형상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고자는 당시 안기부에 근무하던 친척으로부터 이들이 오래전부터 공작 대상이었음을 귀뜸받았다고 한다. 지금 네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된 것 같다. 그러니 하여간 조심하고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들은 얘기지만은 이 사건 자체가 이미 그 양동아가 한국에 오기 1년 전부터 미국에서 그 공작된 사건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 당시 안기부에 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자체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미 그 미국에 있을 때부터 뭔가 한국에 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각본이 있었던 게 아닌가. 양동화가 미국에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시절부터 이미 그들의 행적은 노출되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새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세 사람을 간첩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잠입 탈출,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 수행, 찬양 고무, 회합 풍신 등이 그들을 올가맨 제목이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그 개념이 너무나 모호해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었다. 김성만이 미국에서 귀국 후 비밀리에 발간했던 유인물 예속과 함성. 당시 반미 성향의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 책자는 미국의 예속 사실과 80년 광주의 비극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국회를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이 책자가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도면이 서점에서 구입한 3만원어치 책들과 당시 널리 유포됐던 유인물을 얻어본 것, 종로 2가에서 길가다 멈춰서 학생 시위를 지켜본 것 또한 국가기밀 탐지 누설에 해당됐다. 무심코 나는 친구와의 대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손실을 볼 수가 있지만 여기는 은행보다 고이율이 보장되니까 여기다 놓는 게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날로 가서 제 친구를 붙잡아 왔습니다. 붙잡아 와가지고 옆방에다 가둬놓고 매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는 금융계 동향 탐지.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준 친구는 금융계 동향 누설. 이래가지고 저는 간첩, 친구는 간첩 방조. 공소장 내용에 보면 뭐 군대 편제, 그러니까 소대급, 중대급 단위의 그 편제를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당연히 알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사람이면 그 요즘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면 흔히 할 수 있는 군대 얘기가 모두 군사 기밀로 간주됐고 친구의 주식 투자를 말린 것은 국가 기밀 누설이 됐다. 법정의 해석은 이렇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도 국회에 알리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경우 이것은 기밀이다. 그 당시
그 국가보안법의 해석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현령, 귀현령이었어요. 고에 걸면 고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로 둘 수 있는 그런 법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령 그 당시에 어떤 이 북한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한국 내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모두 국가 기밀의 수집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그것을 무절제하게 국가보안법을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잡담이 국가 기밀 누설로 규정돼 간첩 방조가 되어버린 김향걸. 그가 88 특사로 나오기 두 달 전 아버지는 자식을 감옥에 보낸 충격을 못 이겨 돌아가셨다. 저희 집안이 원래 좀 장수하는 집안입니다. 아버님만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아마 그 좌절감이랄까 그런 거 삶에 대한 의욕 같은 거를 좀 잃어버리시고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말하면 합병이라고 그러는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돌아가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임종도 지키지 못한 외아들은 겨우 하루의 휴가를 얻어 이곳에서 아버지의 하관을 지켜봤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무능한 아버지를 원망도 했건만 그날은 왠지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 한때는 그도 운동권 서클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그는 운동 대신 생활을 선택했다. 친구들이 구속될 때 그는 졸린 눈을 부비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청춘의 시절에 그인들 왜 정의감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집안을 돌보기 위해 그는 길을 비켜갔고 월급받는 착실한 소시민이 됐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간첩단이라는 기막힌 낙인. 심지어 그는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황대권은 안기부에서 연금됐던 60일간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간첩임을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가 옥중에서 몰래 반출한 이 깨알 같은 기록. 대원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기록을 통해 그는 그가 어떤 처참한 과정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됐는지 상세히 증언하고 있다. 그래 이렇게. 처음 3일간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으면서 수사관들에게 저항할 기력을 완전히 빼놓는다. 황대곤은 이 3일간이 인간이 절망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는 확실히 간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고 자술서를 쓰게 한다. 그리고 수사관들의 시나리오에 합당한 수술이 나올 때까지 쓰고 때리고 쓰고 때리고가 반복된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종로에서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럼 몇 월 며칠 날 종로 서적 앞에서 대학 동창 누구를 만났음. 이리 쓴단 말이에요. 이리 쓰면은 안 돼요. 또 딱 한 차례 맞고 이렇게 쓰면 되냐 하고서 이제 가르쳐줍니다. 쓰려고 그러면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써라 이거예요. 그 육하원칙이 뭐냐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뭐 어떻게 만났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간첩이니까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종로서적 일대의 지리를
예, 탐구할 목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뭐 친구를 포섭할 목적으로 정로석 앞에서 약속을 하고 만나서 예, 남한 정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홍대관의 경우는 가지도 않은 입국 경위를 자백하려는 것으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통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가 다음날 번복하기를 되풀이하는 바람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여기가 마치 그 정육점이나 부죽간 같은 그런 그 연상이 납니다. 그 피린내가 진동하는.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제가 고문을 받고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하다가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서 어제 내가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 거짓말이다 이러면 또 고문이 시작되고 이러기를 한 20일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더 이상 그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나를 죽여다오. 내가 니들이 쓰라는 대로 다 그대로 쓸 테니까 그 고문은 이제 그만하고 제발 나를 죽여다오. 무차별 구타는 물론 갖가지 고문이 이어졌다. 손발을 묶고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씌운 뒤 그 위로 물을 부었다. 물 젖은 수건이 공기를 차단하고 코와 입 속으로 기도로 배로 물이 밀려 들어왔다.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데 물어보는 건 딱 하나예요. 너 조선노동당 입당했지? 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뿌리는데 처음에 물을 뿌리기 전에는 수건 위로 숨을 쉬다가 물을 뿌리니까 이 물이 코로 들어가서 피로 들어가죠. 그럼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을 잃으면은 저절로 몸이 가라앉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른바 비녀꽃기라고 불리는 고문이었다. 묶인 두 손을 앞으로 하고 쭈그려 앉힌 뒤에 두 무릎을 팔 안으로 빼낸 다음 두꺼운 각목을 무릎과 팔 사이에 비녀꽃듯이 꽂으면 꼼짝할 수가 없었다. 몸부림을 칠수록 각목이 살을 바꿔들어 고통이 더해질 뿐이었다. 성기를 책상에 올려놓고 각목으로 내리치며 위협하는가 하면 아내를 볼모로 협박하기도 했다. 들어보니까 제 아내를 옆방에다 불러놓고 고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심리적인 고문을 하는데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내는 애 난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예?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래 나 예? 간첩이다. 이것이 바로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수사 기록과 자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는 자술서대로 신문에 답하는 연습까지 한다. 내가 검사고 내 피의자다. 이제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라고 하면서 모의 그 피의자 대지 저 신문까지 합니다. 너 어째 하면서.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도 이대로 안 하면은 여기 또 불려와서 이 과정을 또 밟는다. 네가 잘 알아서 해라. 60일 동안 그 고문 과정에서 사람이 완전히 어리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그리 돼버리니까 감히 그거를 뒤집으려고 생각을 못해요.
그들은 2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깨어나 스스로 쓴 자술서를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백 외에는 그들이 간첩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채로 그들은 감옥에 수감됐고,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것이 민간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된다고 확인했다. 다친 사람들만 희생자는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은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다. 무기수의 세월은 옥중에서도 가혹했지만 가족에게는 더 가혹한 것이었다. 비약 없는 그 세월 앞에 황대관과 아내는 결국 이혼에 합의했고, 생후 1개월이었던 아들은 영영 아버지를 잃었다. 형이 길든 짧든 보안법으로 실형을 살았다는 경력은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조건이 되었다. 김성칠의 경우 취업이 여의치 않아 10여 년 전부터 아내와 아이의 역할을 바꾸었다. 왜 나빠? 아이를 돌보는 일집은 괜찮았다. 정작 그를 괴롭히는 것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공안당국의 시선이다. 전세를 사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전세방을 빼주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본지 그 공안당국에서 아 2층에 간첩하고 있다고 이야기더래요. 그래서 1년 채우고 결국 쫓겨났지만 되게 알고 싶어서 애엄마를 좀 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엄마가 교육생을 하고 있는데 되게 학교 옮길 때마다 공항에서 공안당국이 교장한테 인사차 우리 애엄마를 많이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좀 가장 찾기 힘든 것은 그 점이야는 모르겠어요. 보안법 전과자에게는 등직도 대기업도 허용되지 않았다. 출소 후 김영걸은 신지들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년 전 IMF로 그 직장마저 잃었다. 아내에게 생계의 짐을 모두 지우게 된 것이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공반당 잠깐만 들고 나갈 때는 진짜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지는 거 모두 제외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또 속상해하면 지가 더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모른 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의대 편입은 46세 그가 띄운 마지막 승부수였다. 공부에는 늘 자신이 있었고 지난 한 해 동안 다시 학창으로 돌아간 듯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오늘이 합격자 발표 날이다. 그러나 김영걸은 불합격이었다. 유학생 간첩이라 불린 그들. 김상만, 양동화, 황대권에 대해 앰네스티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냈다. 91년 이 기구는 세계 30인의 양심수에 김성만을 포함시키고 코스타 가브라스가 그를 위한 영화를 만든다. 바로 망각에 반대하며란 영화다. 망각에 반대하는 세계 구명 노력에 힘입어 88년 이들은 감형된다. 김성만, 양동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황대권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김영걸 7년형에서 가석방으로. 그리고 98년 8.15 특사. 마침내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13년 2개월 만이었다. 정부가 민주화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그 정의로운 정부가 되지 않는 한 언제 누가 이런 것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 겁내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고 소신대로 살아나가야 해요.
그러지 않는 한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민주적인 정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고생한 희생양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만 둘 게 아니야. 언제 누가 이렇게 당할지 모른다. 그걸 잊지 않아야 해요. 엠네스티는 2001년 올해의 달력에 황대곤의 얼굴을 씌웠다. 그는 지난해 10월 영국으로 왔다. 런던 근교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지금 만학도로서 농업 생태학을 공부하고 있다. 정부를 마치는 한국에 돌아가 농촌 공동체 건설에 남은 생을 바칠 작전이다. 공동체야말로 민주사회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라는 확신. 그것을 그는 옥중에서 얻었다. 감옥은 그를 키운 또 하나의 학교였다. 김성만은 올해 4월 일리노이로 향했다. North Korean Embassy about the time assured. 그는 미국 엠네스티 연례 총회에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다. 죽음에서 그를 구해낸 친구들 앞에 자유로운 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축복이었다. Thank you very much. 그의 현재 직함은 한결의 가족찾기본부의 사무총장. 이산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령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양동환은 지난해 8월 후배와 함께 건설 전기자재 회사를 차렸다. 옥중에서 서신을 교환하던 여인과 결혼도 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지만 그는 잊혀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이 잊혀지지 말아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연루됐던 사람들, 그들의 몰수된 시간 역시 잊혀지지 말아야 한다. 무고한 국민을 국가의 적으로 돌리는 나라. 김영걸에게는 보상도 없었다. 사랑도 명예도 남지 않았다. 다시 편입공부를 시작한 그의 앞에는 도서관으로 가는 막막한 길이 놓여있을 뿐. 그의 발길은 자주 적신호 앞에 머뭇거리고 그는 여전히 주변부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잊혀져선 안 된다고 소리 높였지만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때 망각의 벽 뒤에서는 아직도 누군가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